갖게 된 거고, 사실 이렇게 동혁이 오빠나 재석이 오빠 없이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없이 하는 것도 처음이라 처음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언니들이 너무 편안하게 잘 해주시고 다행히 또 뉴스를 갖고 얘기하는 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잘 녹화하고 있고요. 아직 초반이라 좀 우왕좌왕한 면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다 딱 얘기하기는 저 자신도 아직 자신이 없지만 네,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좀 좋은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제 이미지가 워낙 뭐 말 가려서 하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, 주변에서 뭐 그냥 너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. 그리고 녹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게스트들이 오잖아요. 그러면은 그 게스트들의 진짜 속에 있는 얘기를 끌어내는 게 어떤 MC의 주된 임무잖아요. 그러려면 현장에서 그 게스트보다 더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그래야지 게스트들이 아 마음을 놓고 아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는 뭐 지뢰사정보다 더한 얘기도 하거든요. 근데 PD님이 그걸 편집 안 하고 내버리셨다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으시겠죠. 저는 그렇게 믿고요. 예, 그런 좀 뭐랄까 MC로서의 어떤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 정도까지는 근데 뭐 예,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. 근데 첫 회가 아무래도 애정풍기에 관한 얘기였기 때문에 좀 더 선정적인 대화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였는데 뭐 다른 주제를 얘기할 때는 뭐 아들과 딸이 뭐 다 같이 마음 놓고 봐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. 처음에 보고서 뭐 엄마랑 같이 못 보겠다, 뭐 딸이랑 같이 못 보겠다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그 뒤에 녹화한 것들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 그런 얘기들을 다뤄야 할 때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처럼 살살 건드려주면 재미없잖아요. 저희들한테도 기대하는 게 있으실 텐데 저희 셋이 MC를 했을 때는 어떤 센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실 테고 예, 뭐 이렇게 뭐 공중파다 뭐 이런 거 떠나서 저희는 그냥 솔직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방송이 앞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.